예. 잠시 되시고 그대로 있으세요. 예. 뒤에 손 잡아주시고 수제로 잡아주시고 보시면은 체지방이 이 보시면은 그전 2주와 비교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근육 운동을 막 때려서 하니까 네. 한 3.4kg 떨어졌죠. 체지방이요? 예. 네. 일주일 정도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태죠. 이제 근육 운동 제대로 하고 챙겨 먹고 걸 챙겨 먹어도 오히려 그러면은 그전과 비교해서 프로틴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방량도 늘어난 거고. 네. 근데 결국은 영양이 섭취가 잘 되고 거기다가 운동을 제대로 해줘야지 몸은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의 교훈은 이렇게 아파서 안 먹으면서 몸이 빠지면 몸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되는 건데 하나는 네. 하나 조금 제가 기대했던 거는 좀 뭐 그래서 근육량이 올라가고 예, 근육량이 약간 그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스테이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더 있으면서 서서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팻은 요 정도 제가 하면 내장지방 수치도 원래 그 전주보다 더 그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장지방 수치 잘 떨어지고 있죠. 스틸. 그러니까 내장지방 수치는 또 저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떨어진다면 몸은 계속 반응을 할 거다. 근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내장지방 수치가 확 튀거나 멈춰지는 시점이 생겨서 몸이 좀 저항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측해보면은 복부 지방률도 꾸준하게 또 다시 내려갔고 뭐 체지방 비율도 많이 내려갔죠. 26.2%까지 내려갔고 이게 일단 30.9에서 뭐 27.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목표는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는 25 미들 밑으로 내려가게 야금야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네, 네. 한 단계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위클리로 3.4kg 패시 빠진 거는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청 잘 빠진 거죠. 일주에 빠진 거니까 아,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별탈 없으면 다음번에 또 찍을 때도 몸이 서서히 잘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꼭 계속 그 밴드에다가 체중계 아 예 계속 예, 찍고 있는 거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네. 다시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걸 네. 찍고 그 세이브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트래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일주일 아니 그저께랑 어저께랑 무슨 차이가 있었지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반응했지 그걸 위해서 이걸 다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 이거 어차피 너 어저께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시드니 플라마 윤입니다. 시티 센트럴 역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전철은 58 앱에서는 분명히 바로 출발한다고 전철 타면 된다고 그래서 탔는데 출발이 20분 뒤래요. 뭐 하루 이틀 겪는 건 아니지만 뭐 차를 내 타고 다니니까 전철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운동하다 보면 또 주차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웨이가 3불 얼마인가 이게 또 뭐 요일별로 다 다르고 막 그래서 가격이 달라요. 일단은 인바디 잘 찍고 왔습니다. 제가 인바디 측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번 주는 좀 운동을 전주보다 좀 더 강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비교를 해갖고 이렇게 인바디 측정 결과값을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좀 강도 있게 하니까 수치가 많이 내려가긴 많이 내려가네요. 근데 몸무게가 변화되어 있는 거는 인바디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인바디 측정 몸무게 값입니다. 116.7kg인가 하여튼 117kg에서 저번 주 인바디 측정 결과 값이 108kg인가 그렇고요. 108.7인가 그러니까 거의 한 109kg 정도 되고 오늘이 한 105.1kg가 나왔으니까 5-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몸무게가 빠진 거고
체지방률 감량이 한 3점 몇 킬로에 근육량은 거의 뭐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주 반가운 소식은 인바디 측정각 중에 내장 지방 비율이 처음 시작할 때 168인가 170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두 번째 쟀을 때가 149인가 한 150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인바디 측정에 그 내장 지방 그 수치가 나온 그 수치 값이 얼마냐면 112가 나왔어요. 아직은 뭐 100이 넘는데 그 거기 나온 것 중에 그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긍정적인 지금 수치 변화는 체지방률이 일주일 만에 3점 몇 킬로가 빠진 거랑 근육량이 조금 올랐으면 좋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유지를 한 거랑 그 다음에 내장 지방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뭐 이제 4주차 접어들었고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다음 주가 되면 또 5주차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몸무게가 거의 120kg 가까이 나갔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전이라 해도 뭐 한 10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감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오늘로써 25일차 트레이너님께서 얘기한 대로 다 먹고 있는데 일반 약간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식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몸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 뭐 오늘은 어제부터 그랬는데 손끝이 이게 손톱 주위로 해서 막 갈라져요. 자꾸 갈라지고 지금 손가락마다 이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 옆에는 갈라진 정도가 되게 심해요. 지금 피부가 갈라져가지고 막 안에 밝았거든요. 근데 뭐 몸이 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제 몸이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고요. 일단 좀 주말에는 좀 강도를 좀 낮추고 유산소 위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쉬는 감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트레이너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거의 유산소 한 5kg 정도 그리고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 조금 그 정도만 하고 또 윅데이 주중에는 또 그렇게 트레이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4주차가 접어들어서 변화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몸이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외에 저 다른 분들이 슬슬 제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몸을 보시면서 좀 알아봐 주시기 시작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호주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좀 덜 하긴 한데 아마 여름이 접어드는 7, 8월이 지나고 9월달이 지나서 한 10월달쯤 되면 보통 많이 덥거든요. 그때부터 더워지니까. 그래서 10월달, 11월달이 되면 거의 뭐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시즌이 오니까 그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이고 이제 7월달이 다 갔고 이제 8월달 접어들고 8월달 한 달과 9월달 한 달, 10월달 그 정도만 한 100일이 충분히 넘는데 그 정도쯤 되면 아마 목표한 몸무게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주에 뭐 한 3kg에서 4kg만 잡아도 아니면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한 10kg만 잡아도 한 두 달 뒤면 충분히 80kg대 진입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집에서 쟀을 때 몸무게가 104kg 나갔고요. 104.1kg가 나갔고 그리고 오늘 인바디 측정에서 몸무게가 105.1kg가 나왔으니까 한 1kg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낮이고 밤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한 3, 4kg 정도만 감량이 되면 이제 두 자릿수 들어가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두 자릿수가 들어가게 되면 80kg 때까지만 하면 한 10kg 정도만 더 감량을 하면 원했던 80kg 때 유지 그 들어가 진입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더 꾸준하게 또 운동을 해서 한 80kg 중반 정도 때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이어터가 아닌 유지어터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에 한 뭐 2kg, 3kg 정도 꾸준하게 뺀다면 한 달에 한 10kg, 그리고 8월 달에 한 달 한 10kg 정도 빼면 90kg 초반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체기가 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배제하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9월 달 정도면 80kg 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제가 운동 시작한 지가 7월 초니까 생각은 뭐 6월 달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뭐 생각이야 계속 했었죠. 뭐 십몇 년을 다이어트를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결심을 한 거는 6월 달 말쯤에 결심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다가 7월 달에 정말 트레이너님 말씀 한마디에 뭐 여지를 두고 시작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뭐 흐지부지 일주일에 하루 받고 말고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딱 듣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4주차까지도 잘 했고 한 달치 잘 했으니까 이제 5주차 넘어가고 6주차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로 제 몸을 제대로 쓰는, 진짜 스트렝스 위주. 저도 지금 되게 중량 올리면서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 그것도 토요일 날, 남들은 막 파티한다고 파티복 입고 돌아다니고 뭐 다들 주말에 놀고 다니고 싶고 한데, 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또 일반식 다 포기해 가면서 그 맛있는 라면에 고기 같은 것도 먹지도 않고, 이렇게 진짜 피라는 노력을 할 때는 분명 저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노력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서 또 지금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인생에서 제일 큰 결정이겠지만 시도해서 변해가는 몸을 보시면 분명히 욕심나실 거고 잘했다 생각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 들고 있는 것처럼요. 삶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 동기부여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하여튼 뭐 이 전철은 바로 스트라로 익스프레스로 가고 다시 거기서 전철 바깥 타고 이스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픽업을 올 건데, 하여튼 한주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저도 수고했고, 또 내일 하루 또 푹 쉬고 월요일날 또 새주 시작되니까 5주차 접어듭니다. 하여튼 한주 수고하셨고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 또 다음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플라마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